지금 만나볼 첫 번째 분은 제 친구입니다. 친구. 네, 지금 여기 현실 친구입니다. 그래갖고 친구로 인사하겠소. 인사 뭐 인사 필요 없어. 인사 없어. 알았습니다. 인사는 그럼 없는 걸 하고 해. 그럼 친구 같이 미국 생활에 관한 거 어떤지 한번 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뭐 그 미국 생활 어떤가 이러지. 제 봤을 때는 어떻고? 그나마 괜찮소. 자기 어떻게 생활하는 나름에 따르겠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괜찮소. 그래도 지금까지는 괜찮다. 미국 언제 얼마 됐지? 12년도에 왔으니까 이제 8년 돼. 8년. 그러면 8년 뭐 보다 중국 있을 때 그래 뭐 그 상해에서 대학교 다녔다고 그랬죠? 네, 3년 다녔지. 그러고 필업해서 그 상해에서 한동안 실습하다가 그다음에 미국 오게 됐지. 그러니까 밖에 세상을 더 보고 싶어서. 미국 어떻게 왔지? 유학생 비자로 왔습니다. 유학생 비자로. 네. 돈 얼마 매겠어? 돈 얼마 매겠는가? 한 뭐 6, 7만? 이민표로? 이민표로 6, 네. 7만. 요즘은 틀리지? 요즘에 많이 틀려졌으니까 뭐래도 오기도 좀 힘들고 가격도 좀 높아지고. 근데 요즘은 유학을 온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냥 다 이민? 이민 초청으로 온 사람들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미국 와서 뭐 8년 됐다고 했지? 네. 그럼 뭐 여기 와서 뭐 학교도 다녔었고 일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로? 아,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뭐 일자리 또 찾기 그래가지고 뭐 내일 하다가 뭐 여러 가지 뭐 한 두세 개는 하다가 지금 스시하게 됐지. 스시. 스시란 게 뭐인가 뭐 스시란 말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초밥. 아 초밥? 네. 그 저도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초밥 일식이 지금 일식. 그리고 뭐 스시 지금 금방 한 것 같은데. 지금 뭐 보통 금방 했을 때 한 뭐 1년 정도 하게 되면 보통 얼마 정도 벌 수 있어? 1년 정도 하게 되면 사람마다 뭐 다니는 가게마다 틀리겠는데 이거 뭐 어떻게 뭐 얼마 번다고 장담은 못 하겠어. 그냥 뭐 그래도 평균은 뭐 2천 내지 3천? 2천에서 3천. 1년 정도 배우면 될 것 같아요. 1년 배우면. 예. 그럼 뭐 더 배우면 더 배울수록 기술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올라가겠지. 야, 그렇지. 월급이나는. 야, 그런 것 같아. 그럼 매개 뭐 일마다 그렇지 않겠어. 뭐 잘할수록 수급이 올라가고. 글쎄 그러고 뭐 미국 좋은 점 뭐 미국을 지금 8년 살아보니까 이건 확실히 좋다. 뭐 다른 나라에 살아본 적 있어? 살아본 적은 없지. 그냥 중국에 있다가 미국. 미국 좋은 점이라면은 일단 다른 나라에서 못 살아봤으니까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지. 이게 수입이 어느 정도 뭐 너무 낮지 않는 이상은 다 그래도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뭐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는데 뭐 근데 중국에서는 좀 수입이 낮으면 뭐 좀 살기 불편하죠. 그러니까 좀 힘들지. 글쎄 그것도 뭐 중국에도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돈 적은 사람이 있고 돈 없는 사람이 있고 미국도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있고 근데 미국에서는 똑같은 수입을 번다고 봤을 때 수입이 낮아도 어느 정도 생존을 할 수 있지. 그렇지. 근데 중국에서는 좀 힘들지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성공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왜서? 왜냐하면 뭐 굳이 중국처럼 뭐 백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도 내 주위에서 보면은 뭐 크게 성공은 못했는데 그래도 다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분들 보면은 다 예. 그러니까 큰 비즈니스는 아닌데 그렇지. 자그마한 스몰 비즈니스, 예, 스몰 비즈니스는 자기만 노력하면 되거든. 맞습니다. 근데 뭐 중국도 자기가 노력하면 중국이든 한국이든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데 근데 내가 아직까지로 봤을 때는 아시아 이런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그래도 백이 많이 필요해 뭘 하려면. 네. 근데 이 미국은 백이 없어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기회가 뭐, 좀 더 많지. 그러면 미국이 그 안 좋은 점, 좀 불편한 점 이런 걸 하나 말해줘. 불편한 점이라 뭐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다 나쁜 사람들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좀 예,
총이 좀 합법적이니까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치안이 좀 치안에 관해서 좀 치안이 안 좋다 말들 말이죠. 예예예, 치안이 안 좋다. 치안이 다른 안 나라보다 좀 예. 맞다. 그게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나 어디 나가기도 좀 아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제일 후회하는 중 그 하나가 학교 다닐 때 외국 친구들 만나지 못한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후회돼. 저 뭐 미국에서 지금 내 영상 보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금방 온 분들 학교 혹시 다닌 분들 있으면 외국 친구를 무조건 만나서 이건 진짜 맞는 말입니다. 한국 친구, 중국 친구를 만나지 말고 무조건 외국 친구를 만나야 돼. 이거 우리가 한국말, 중국말을 한다고 자기가 편해지려고 우리가 그렇지, 그렇지. 보통 찾아가는데 그게 이게 시간 지나면 안 좋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도 사람 되게 나태해지게 만든 거. 여기를 언제든지 벗어나야 되는데 나는 미국 다시 온다면 뉴욕 아역에 뉴욕 아역 제대로 중국은 알지 중국은 어, 중서부, 중서부 남부 그런 어. 그런 데 가서 힘들더라도 영어를 배우겠어. 그렇지 그렇지. 뉴욕 캘리포니아 이기는 아시아인들 너무 많이 왔고 우리가 편하니까 그렇지. 영어를 해야 한다고 이게 솔직히 안 좋거든. 시간 지날수록 영어를 못 배우는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미국 오게 되면은 뭐 첫 디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기는 아세안들 피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좀 미국 문화에 접하죠.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어떻게 잘 계셨습니까? 이 덕분에. 네. 네. 오늘 밖에 날씨 엄청 덥죠? 네 죽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니 들어가면 될까? 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네, 신발 벗을까? 네. 아니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미국 온지 얼마 되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미국 온지는 지금